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커피를 먼저 한 잔 마시고, 차가 없으니까. 맨날 이렇게 북쪽으로만 제가 캠핑을 다니는데, 오늘은 조금 남쪽, 아니 남쪽은 아니고 중부지방? 하여튼 중부지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좀 부지런히 가보겠습니다. 운전에 집중하면서 부지런히 갈게요. 조금 이따가 만나요. 오늘은 미니멀하게 타품 먼저 얼른 치고 비가 올지 모르니까.
Thank you.
도시락도 피곤함을 느낀다. 낙엽이 너무 많이 붙었는데? 죽기야 하겠어요?
엄청 많죠? 풀었어요, 이게. 짠. 요요의 커피 타임. 빰빰빰빰빰빰빰.
Thank you.
이 제품은 카페 드 코나라는 제품이에요. 카페 드 코나. 이렇게 캠핑 박스로 이 박스까지 포함된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세트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다 아시겠지만은 오피넬. 색깔이 너무 예뻐서 이번에 구매한 거예요. 오피넬 제품이에요. 요 카고 박스는 이번에 헬레녹스에서 새로 나온 제품이에요. 색깔 너무 예뻐서 샀어요. 이렇게 색깔 너무 예쁘지? 많이들 물어보시는 제품인데요. 버너는 프리머스 제품이에요. 이게 단종된 버너고요. 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색깔별로 있기는 한데 아주 미니멀하게 다닐 때 간편하게 사용하기 좋아요. 그래서 저는 미니멀 나올 때는 꼭 이 버너를 가지고 나와요. 프리머스 IP2280이라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테이블은 아베나키 제품이에요. 원래 옆에 나무 우드가 옆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우드 장식을 뺐어요. 그래서 이렇게 금속으로만 가지고 다니고. 오늘은 텐트가 크지 않아서 이 찌끔찌끔한 아이들로 가지고 나왔어요. 이 주전자. 프란지아 제품이에요. 요거는 다들 아시는 국민번호. 소토. 아시죠? 그리고 이 선반은 이거는 IGTA에 사용하는 상판이에요. 요거는 헬리녹스 택티컬 스툴이에요. 이 스툴 위에 IGT 유닛, 1 유닛짜리 상판을 이렇게 올리면 사이즈가 딱 맞아요. 이렇게 해서 미니멀로 나올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가지고 나와요. 오늘 피칭한 이 텐트는 어썸 홀리데이의 님버스예요. 구매한 지는 좀 됐는데 여름에 미니멀하게 나올 때 사용하려고. 근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좋아요. 체어는 헬리녹스 제품이에요. 그라운드 체어. 다리가 없고 좌식으로 앉는 거 대신에 좀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예요. 그 그라운드 체어. 커프는 힐레베르그 제품이에요. 샌드 칼라고요. 사이즈는 20. UL도 있고 XP도 있는데 그거는 선택에 따라서. 색깔이 이렇게 두 개가 얼추 그래도 잘 맞아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앞으로는 제품 설명을 맨 마지막에 넣어 드릴게요.